자, 여기는 접이식 문이 되겠습니다. 접이식 문은 자동 반자동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는 자동이고요. 이 자동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밑에 보이시죠? 이 레버를 움직이면 위로 하면 오픈, 밑으로 하면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화살표로 레버를 돌렸을 때는 수동으로 접이식 문이 개폐가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를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외부에 다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있는 2001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색을 하고 클리닝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양호하게 해서 저희가 출고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창문을 보시면 통 창문이 아니라 열릴 수 있는 창문으로 해놨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 차량이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울 때는 문을 열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통문보다는 열리는 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엔진 상태가 어떤지 시동을 걸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운전석에 왔는데요.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엔진 오일과 그다음에 엔진 안에 코팅제까지 넣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엔진 필터, 엔진 오일 필터, 그리고 연료 필터까지 다 교환해서 기본적으로 탈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버를 올리면 엔진 브레이크 형태의 기능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과 오프 이렇게 되어 있죠. 올리면 온, 내리면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엔진 룸 안에 엔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해서 RPM을 올려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룸을 오픈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엔진 모델은 B4AL입니다. 기아 레버고요. 보통 자가용과 틀리게 왼쪽 상당부가 후진이 되겠습니다. 앞에 약간 오디오와 에어컨 공조가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쪽과 뒤에 손님석의 에어컨들을 리어 에어컨들을 관리하는 레버입니다. 예, 다시 실내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각 좌석마다 상단부에 에어컨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천장과 시트 그리고 바닥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01년식 콤비는 파워 콤비죠. 예, 출력과 그리고 인승에 따라서 좀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 바디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지금 시트로는 정 시트 25석이 정확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어의 볼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뒷타이어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70% 정도 70% 이상 타이어의 수명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인데요. 직접 쓰던 차주에 관리했던 손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호스, 각종 교체용 부품들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봉이 있죠. 요거는 스페어 타이어 갈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자키, 기타 필요한 것들을 세간사리를 여기다가 트렁크에다가 넣었네요. 예. 네, 이제 상태와 엔진과 그리고 내부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아프리카 쪽과 중남미 쪽에서 꾸준히 찾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긴 하는 차는 아마 연식 대비라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메인터넌스 하고 관리하고 또 기본적인 것들 좀 수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이상으로 2001년식 기아 콤비 25인승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은 아마 내일 항으로 이동 후에 목적지까지 아마 선적이 돼서 잘 도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차뿐 아니라 카운티 그리고 그레이스 15인승, 스타렉스 12인승, 기타 45인승 이상 버스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수출 보내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